질소 고정 단계, 질산화 작용, 질소 동화 작용, 탈질산화 작용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질소 고정 단계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공중방전을 통해서 질소가 질산 이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 들어가느냐? 이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야. 보시면 공기 중에 이렇게 질소가 쭉 이동이 돼서, 보여? 이동이 돼서 여기 지금 뿌리오박테리아나 아조토박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이렇게 바뀌거나, 알겠어? 이렇게 보시면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얘가 공중방전을 통해서 번개를 맞게 되면은 질산 이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암모늄 이온보다는 질산 이온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암모늄 이온 자체를 이렇게 뿌리가 흡수할 수도 있지만 이 암모늄 이온을 다시 뭘로 바꿔? 질산 이온으로.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바꾸는 게 질산화 작용. 그래서 질산화 세균인 그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바뀌면 암모늄 이온이나 뭐 질산 이온 같은 경우도 있잖아.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다 뿌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이온을 가지고 얘네들이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드는 거지. 그럼 그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드는 걸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했단 말이야. 질산화작용을 거쳐서 암모늄 이온을 질산이온으로 바꾸는. 그래서 질소 동화작용이 일어나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 식물이 유기질소화합물. 아까 뭐라고 했어? 단백질이나 핵산. 이런 거 좀 쓰셔야 돼. 이따가 좀 쓸 시간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잘 자라게 되겠지. 잘 자라다가 뭐 초식동물이 식물을 섭취할 수도 있고 어쨌든 얘 배설물이나 아니면 얘 죽은 사체들이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다시 뭐로 바뀌는 거야?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 바뀐 암모늄 이온은 다시 질산화 과정을 거쳐서 흡수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네들 자체가, 이해돼요?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얘네들 자체가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공기 중으로 이렇게 질소 기체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단계 있었던 게 탈질산화 작용이지. 그 생각을 해보면 탈질산화 작용은 NO3-밖에 안 돼. 그러니까 꾸역꾸역 암모늄 이온을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일단은?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걸로 바꿔야지만 얘네가 이동이 가능한데. 그래서 질소의 순환이 일어나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탈질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질산이온이 뭘로 바뀌는 거야? 질소 기체로 바뀌는 거야. 뭐 전문 용어로는 환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까지는 좀 필요 없고. 자, 그런데 얘가 탈질산화 작용이 일어날 때는 혐기성 조건에서만 일어나. 그러니까 산소가 없을 때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토양이 약간 산소가 없는 척박한 토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산소가 없고 유기물의 함량이 높고 온도가 또 30에서 50도가 돼야지만 이 탈질산화 작용이 벌어진다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질산 이온 자체가 이렇게 N2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NO2가 중간 산물로 생기게 돼. 이 탈질산화 작용이 일어날 때 저 NO2가 중간 산물로 어쨌든 생기면 이렇게 NO2나 N2 등의 물질은 온실기체에 유발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져서 이 조건이 만족이 돼서 탈질산화 반응이 너무 잘 일어나게 되면 물론 질소가 제대로 순환되는 건 맞긴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것처럼 지금 토양이 중간에 낑겨있지. 그래서 일단 대기 중에서 토양으로 갈 때는 질소고정 공중방전 단어 기억하시고 당연히 토양에서 갈 때는 탈질소 작용인데 질산이온만 N2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토양 자체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돼서 식물의 뿌리로 흡수되기도 하지만 사체가 다시 분해자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이 되면 그게 다시 질화작용을 거쳐서 탈질소작용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식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식물로 들어갈 때가 질소동화작용이 되는 거. 여긴 안 써있지만 생물체에서 토양으로 갈 때는 이제 분해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지. 그림 정확하게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그려넣으시면서 분해자 저기에다가 좀 하나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적어줄게. 여기다가 요 화살표 밑에다가 분해자 하나.